안녕하세요. 아 근데 여기 어쩐 일이세요? 아 여기 나오면 네. 대박 난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또 소문 듣고 오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찾아오는 가수한테 떡상 시켜주세요. 제주계 코러스 게 아이돌 황태야 양미리. 묘한 분위기의 친구 뭐야? 왜 나는 코너 하는 애들마다 이렇게 지랄이야? 안녕하세요, 우리 코러스 1집이란다. 한번 발동하자 코러스 해보세요. 세세 안녕하세요. 와 황태 양민입니다. 아이 사세요. 자 인사를 하세요. 아 예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효린입니다. 효녀요? 효린 효녀 가수야 현수 씨? 너 그분 팬인데. 아니요 효린입니다. 기린이요? 효린이요. 바세린? 효린이요. 햄버린? 효린. 전혀 딕션이 안 되네. 뭐하는 거냐고. 뭐 하시는 분이에요? 아, 왜 또 모르는 척하고 그래. 네일 사장님이세요? 뭐야? 네일 하시는 분 아니에요? 뭐, 네일 나 봤는데. 어, 맞네. 합병동에서 네일 하시는 거 봤는데. 무슨 소리야. 이번에 또 퀸덤2에서 완전 퍼포먼스를 무대 완전 지녔잖아. 아 킹덤 2 나왔던 분. 그래. 그 사람이네요. 아~ 맞죠? 킹덤 2 거기. 네네네. 그래. 그 마지막에 그 허준호 등방 부신 분. 좀비. 아, 잘 봤어 진짜. 아 이빨, 그분이구나. 이빨이 매섭더라고. 킹덤 우리가. 그래 허준호. 아 좀비 진짜 지우니까 모르겠네. 척추가 다 보이는데. 아 노래 엄청 잘하시는 분데 왜 또 모른 척하고 그러니까. 아니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제가 몰라서 그래요. 혹시 우리가 좀 테스트를 살짝만 해도 될까요? 어, 네네. 약간 들어보겠습니다. 아 그래 한번 보자. 네, 확인 좀 가준지 한번 실력을 보자. 네 음악 주세요. 어. 높은 곳을 싫던 날 Now Welcome to my world and my show Come on 나의 모든 way When I do it my way 오. 오. My way Come on now 왜? 아니 갑자기 금박지들 뭐야? 난 무슨 내일 사장님들 잔대 오시는 줄 알았네. 아, 난 내일 안 되면 무슨 노조 있는 줄 알았어. 갑자기 아니 백업 댄서분들이잖아. 아니 금박지가 갑자기 왜 나? 아니 지금 이거 뭐야? 아니 이게 노래가 뭐 어떤 노래예요? 아, 이 노래가요. 와카붐이라는 노래인데요. 와카붐? 네. 나의 길을 찾아가면서 외우는 주문 같은 노래고요. 네. 이제 음악에 대한 무대에 대한 그런 갈증과 목마름을 이제 사막을 걸어가는 모습에 빗댄 아... 노래입니다. 사막을 빗댔다. 아니, 사막 가 봤어요? 가보지도 않고 좀 많이 목마르면 우리 삼다수 먹으면 되잖아요. 뭘 그거를 주저리 말다툼을 해서. 아니, 기본적으로 사막 하면 이집트 정도는 때려줘야지 알지. 뭐 이거 금박지 갖고 되겠어? 네? 금박지로 무슨 목마름을 어떻게 표현하냐고요? 자 여기 고백 무대잖아. 우리 용역 써봐요 한번. 아. 같이 하면서 우리 용역 한번 써봐. 아. 얼마나 목마름 있고 얼마나 배고픔이 있는지 한번 보라고요. 박살지. 알았어요? 네. 자 그대로 똑같이 하죠. 퍼포먼스는 이런 거를 우리가 보여드릴게요. 봐봐요. 네, 자 다시 한번 가보자고. 얘들아 준비해라. 자 음악 주세요. 그렇지, 그렇지 사막 느낌 나잖아. 매우쳐라. 어떡해. 그렇지. 진동. 백의 힘 파고한 노. 자꾸 먹어 백 불러. 진동 확쳐. 어떡해. 그렇지. 진동. 백의 힘 파고한 노. 자꾸 먹어 백 불러. 진동 확쳐. 주네 또 다치 방법이 없다. 하늘 맞춰 그대로 흘러쳐라. 제키는 열 내 일석 앞에다. 우리 무대에서 니들이 뭔데? 야, 이거 뭐야? 당신 뭐예요? 당신 뭐야? 영진 씨. 아니야, 몰라. 아니야. 잠시만. 안돼.
왜? 아니 지금 일로 들어 와야 무호고 일단 어. 얘기하지 마시고 잠깐 우리 호랑을 안 맞췄죠? 아니 호랑을 안 맞고 갑자기 뭐야 이거? 아니 저 방청하러 왔다가 머리도 안 감고 왔는데 갑자기 마이크 주셔가지고 아 잠깐만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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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돼 아니 우리가 지금 잠시만요 자꾸 인터뷰를 하면 출연료가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아 방청객이 그냥 그러니까 올라오는 걸로 해 그냥 방청객이 갑자기 미쳐서 날뛴 걸로 가자 갑자기 어떤 방청객이 어. 이영지 닮은 꼴이 올라와서 막 휘저었다 그래 그걸로 가야 돼 안 돼 안 돼 우리 돈 없어요 돈 없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 며칠 밀트 몰랐죠? 와 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깜짝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도 놀랐어요 박수 한번 주시면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야 아 영지 씨가 이 노래 피처링을 도와주셨어요 네, 그래서 파이널 했거든요. 무대도 같이 했었는데 저 이렇게 오늘 갑자기 아 이분도 거기 킹덤 2에 나온 거예요? 네 제 파이널 무대를 아 배두나 씨 옆에 있던 분 전사초 전사초 와 진짜 박수 한번 주셨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와. 아, 이러고 끝나요? 출연료도 못 받고. 예. 대부분 장난인 줄 아는데 저희는 진짜로 그래요. 안 줘요. 진짜 안 줄 거예요. 예, 진짜 안 줘요. 아, 남자친구랑 온 거예요? 레원이, 레원. 아, 레원. 오케이 우리가 오늘 코러스 넣어드릴게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곡이 있죠? 아 제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별그대 OST의 안녕이라는 곡 아, 그걸 부탁드리고 싶어요 야 별그대는 뭐고 또 안녕은 뭐야? 독립영화 그런 건가? 아 독립영화라니 이거 엄청 히트곡이야 여기 근데... 있는 사람 다 아시죠? 아 그래 그러면은 그럼 오케이, 그거 오케이. 우리가 안 끊고 코러스 쭉 넣어드릴게 오케이 오케이 준비해 주시고 음악 주세요 효린이가 드디어 싸이 코러스를 찾아왔다 형님 근데 시작하는 거 보니까 간주가 촉촉 젖을 것 같습니다 길다 길어 간점해라 간점한다 우연히 내게 다가와 네 아가리의 내 똥방귀 감싸 안아주고 야 근데 겨드랑이 왜 이렇게 축축하냐 서로 멍하니 바라보다 정상수의 테이저건 건넨 말 안녕 안녕 클레오파트라 꿈속에서만 스쳐가던 우리 할머니가 알려준 로또 번호 넌 내 앞에 아 맞다 우리 할머니 안 돌아가셨는데 누구세요? 사랑이 왔는데 당근 거래 왔는데 빼고 안 된대 기다렸는데 차비 2천원 빼준대 볼 수가 없대 아저씨 저 부산에서 왔어요 2천원 빼준 게 맞아요? 기차가 6만원 넘어요 거금 억울한 사람한테 무슨 고래가 40명 하느냐 이게 무슨 비극이야 앉아서 앉아 사와디카 아디오스 사라라이코 굿모닝 혼종소예 다시 만날 때 내가 먼저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디세이 그라세이 오셨으면 동그라미 안 오셨으면 힘 주지 마. 형이 근데 이 노래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맞다. 이 노래는 윤도현의 사랑했나봐. 사랑했나봐. 잊을 수 없나봐. 자꾸 생각나. 견딜 수가 없어. 늘 바보처럼 떨어진 주식이 불타지. 말해 언제 주식장이 오지 말해 이제 물살 돈도 없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등장만으로도 우리의 심장을 떨리게 하고 강력한 한 방으로 모두를 열광하게 만드는 효토름 장난이었습니다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여자들에게 참 인기가 많죠 건강미로 모든 여자들의 워너비가 돼 효토다이어트 몸에 참 좋습니다 마지막은 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걸그룹의 데뷔 이제는 당당히 대한민국 대표 여자 소가 나타낸 효리 효리 이효리 감상 타임 다시 볼 수 없는 곳에 밤하늘의 소리쳐 나는 여동생이랑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다. 아, 한 다섯 명 정도 있는 것 같아. 이 중에서 두 명 한번 웃겨줄게. 오케이. 자, 자, 아우, 팀이나 좀 봐야겠다.
차차차차차차차차. 와, 얼굴 살바라다, 살바래 진짜. 와. 형, 네 얼굴. 내 얼굴에 머리 기면 네 얼굴. 아, 나 구두 신으면 나보다 키 작은 너. 내가 구두 신으면 그냥 너. 아, 뒤질래. 뒤질래. 나가. 나가. 아, 나가라니까. 아, 나가라고. 아, 왜 저래, 진짜 짜증나게. 야, 그러지 마. 야, 등에다 좀 긁어봐. 아, 왜 또. 아, 가려워, 등 긁어. 아, 여기? 좀 더 밑에. 여기. 아, 시끄럽게 물. 너 가만히 있어. 손 거기 가만히 있어. 아.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마. 알았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여기. 아, 진짜 미쳤냐 진짜. 미쳤냐 진짜. 와, 얼굴이 썩은 게 아니라 장이 썩었어 얘는. 장이 썩었대. 큰일 나, 진짜 짜증나게. 아. 야, 너 여기 뭐 묻었다? 아, 지랄. 아니, 장난하지 마. 왜 변발이야? 엄마야! 야, 은지야, 너 진짜 집에서. 엄마야! 누가? 누가 오빠한테 그런 말 했어? 야, 나한테 짜증나니 진짜. 얘들아, 지 아빠 닮았어. 다시 다시. 아, 진짜. 아, 왜 묻었다고 진짜. 진짜로. 진짜야? 어, 봐봐. 아까 패키지. 아, 거기 봐. 말고 옆에. 여기? 아, 답답해 여기? 진짜. 아씨. 아, 어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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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뭐야? 아, 야, 피 나잖아. 진짜로? 손톱이 제대로 긁혔어. 피 나지. 아, 봐봐. 진짜로 봐봐. 웃어, 웃어. 야, 이게 뭐야? 자, 오케이. 이번에는 내가 커플들 한번 웃겨줄게. 커플들. 자, 우리는 커플인데 혹시 뭐 사람이 많은 뭐 신촌역, 뭐 2번 출구, 3번 출구나 홍대역, 그 KF댕 그쪽이나 뭐 강남역 이런 데서 싸워본 적이 있다. 싸우는 커플 본 적은 있다. 오, 다들 오케이. 든 사람들 다 웃겨줄게. 오. 그러니까 왜 그랬냐고. 아싸, 오빠 미안해. 아, 진짜 만지지 마. 그냥 가. 그러니까 이제 오빠 얘기 잠깐만 들어봐, 알겠지? 아, 진짜 손 닿는 것도 너무 싫고 그냥 가라고, 내 눈앞에 사라지라고. 알았어, 갈게. 진짜 간다고. 아, 오빠가 진짜 미안해. 안 가. 하지 말라고 좀, 제발. 알았어, 미안해. 한번 봐줘. 아, 제발 그냥 내 눈앞에서 가라고, 가. 지금 가면 헤어지는 거야. 어, 어떡하라고. 웃었어. 웃었어. 야. 뭐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자, 오케이. 그럼 마지막으로 강아지 키운 사람들 한번 웃겨줄게. 나는 강아지를 키운다. 근데 우리 집 강아지는 조금 낯을 좀 가린다. 낯을 가. 낯을 좀 가리는 편이다. 다섯 명 한번 웃겨줄게. 다섯 명. 차차차. 아이고, 에이, 뽀삐. 아, 뽀삐 라라라라라라. 종이 바뀌었네. 아이제. 아이. 아니 이거 공기 청정기 이거 필터 가는 분 오신다 그랬는데 왜 안 와? 오! 뽀삐. 아니. 괜찮습니다. 네. 문 열려 있어요. 들어오세요. 자. 예, 그거 갈아 주시면 돼. 아, 그냥 착해요. 예. 안 물어요? 예, 예. 괜찮아, 괜찮아, 저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다가가고 싶은 거야. 이 사람아, 웃었어. 웃었어. 좋아, 아쉬우니까 내가 하나 더 해볼게요. 오케이. 이번에는 사람들 말고 전국에 있는 강아지들의 속마음을 대변해서. 우리 TV 보고 있는 강아지들 15마리만 웃겨볼게요. 15마리야. 앞으로 와라, 앞으로 와라. 자기야. 아, 그래. 아니, 고기는 이렇게 밖에서 먹어야 돼. 그러니까, 너무 좋다. 아우, 그러니까. 뽀삐. 네, 뽀삐 왔어. 아이, 오빠, 하나 줘, 그냥. 아, 안 돼. 사람, 사람 먹는 음식 먹으면 안 돼. 에이, 그래도. 뽀삐! 아, 기다. 아, 오빠 그냥 하나 줘. 아, 왜 스트레스 받아. 아, 알았어, 알았어. 아, 자, 뼈 줄게, 뼈. 자, 뼈 드세요. 맛있겠다, 그지? 그러니까. 응. 아, 좋아. 뼈. 아, 좋는데. 자, 저 니꺼 먹으면 되잖아, 저거 봐. 뼈야. 뼈, 뼈. 아, 자, 하나 더 줄게, 뼈. 뼈 먹어라. 어. 야, 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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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 아, 니꺼 먹어. 아, 자, 뼈, 뼈, 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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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도 살 줘, 살. 웃었어. 웃었어.